먼저 하느님의 나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. 매일 저녁 메뉴는 뭐가 나올까? 글쎄,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니까 근사한 요리들이 나오겠지? 근데 말이야, 선생님과 함께 가는 자리인데 자네는 뭘 입고 가? 휴, 마땅한 옷이 없어. 뭘 입고 가나? 여러분, 무엇을 먹고 마실까? 또 무엇을 걸칠까? 걱정하지 마세요.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합니다. 또 몸이 보다 소중합니다. 예수님, 저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행복해요. 하하.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세요.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먹여주십니다.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나요? 하느님은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. 예수님, 그래도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? 뭐하러 옷 걱정을 하나요?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세요. 꽃들은 특별히 애쓰지 않습니다. 그러나 온갖 명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지요.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 입혀주실까요?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키워야겠군요.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잘 입히실까요?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? 무엇을 마실까? 또 무엇을 입을까?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.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. 하나님께 멋진 옷을 달라고 해볼까요?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세요.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.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.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세요.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. 잘 들었지?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라고.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예쁘게 보시는데 자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. 하하하.